베인 잡고 있고요. 지크, 세레다, 리나, 코제트로 갑니다. 팀 전투력은 37만 8천이고요. 템지팅 보여드리자면은 폭격진영 두 번째로 가고요. 폭격진영 두 번째로 지크, 세레나, 리나 이렇게인데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우선 바꾸고 지크는 방마. 방어 막기 세트에 불사 하나, 시간 가속 하나, 분노 하나, 그리고 막기 확률 전용장비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리나. 리나는 스케꿀 타임 줬고, 딜이 모자라면 스증의 공속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역행. 역행 3개에 마널 하나 내려가고, 스케꿀 타임 감소 전용장비. 그리고 세레나는 공속 2개에 공속 세트 2세트, 그리고 스증 3세트. 세레나 전용 장비, 스케이컬 타임 감소에 방어 무시 효율 증가. 그리고 시간 가속 3개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딜러, 코제트는 스증 3개, 3세트에 공속 2개 데려가고요. 코제트 전용 장비, 그리고 운명 3개, 분노 하나 데려갑니다. 분노를, 제가 잘못 피해서 분노를 넣은 거고, 뭐 에이스 귀걸이랄지 이런 거를 주시면 더 좋겠죠. 진영은 폭격 진영이고, 팻은 친구 팻을 사용할게요. 아까 안 사용해가지고. 지금 도전하는 계정은 붉은빛 재검님 계정이고, 결제를 하나도 하지 않은 계정입니다. 31레벨이시고, 계정 전투력 709만, 팀 전투력은 38만 4천이시고, 그다음은 6023에 방어력 1375, 생명력 26,656. 마스터리는 사수형의 단일 65, 90은 내리고 나머지는 올리고 끝에까지 150까지 찍혀 있는 계정입니다. 가볼게요. 다시 1인. 아까 레노가 와가지고 지크를 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넣어주면 더 좋고 공속 이속 스킬 챙겨주면 좋고 공포의 순결은 빼주면 빼주시고 십자가 또 나오고 십자가 나오면 땡겨주고 그리고 타겟향 열어놓고 심연의 베인 나오면 심연의 베인 클릭하시고 지크 제압해주시고 이 나오는 걸 클릭해야 돼요. 얘로 하면은 제압이 안 먹혀요. 해주시고 때린 다음에 그리고 간간이고 할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또 나왔다 또 찍어 주시고 영혼 해방 제 앞에 주시고 나중에 없어져요 알아서 공포의 순결 빼주셔야 되고 해주시고. 시 바뀌면 십자가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바뀌었죠? 그러면 또 땡겨주시고. 또 나온다. 또 심연의 베인. 만능형. 찍어주고. 영혼 해방. 제한 눌러주고. 첫 번째 써줄 수 있으면 좋은데. 써지질 않네. 중요한 건 이제 피자 스킬인데. 중간으로 이장하면 피자거든요, 이게. 하나. 둘. 점점 빨라져요. 셋, 넷, 피해주고 풀어주고 이거 안 되나? 나왔다. 나오면은 바로 차기팅 해주고 해방 눌러주고 지금 피가 깎인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이거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네. 이거 빼주고요. 반대로 가지고 공속 이속 스킬을 써줄 수가 없네. 심연의 베인 또 나왔다. 심연의 베인 클릭해주고 영혼의 방 눌러주고 그 방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해주면 될것 같아. 아, 이 공속 이속을 쓸 수가 없네. 타겟 바뀌면 십자가니까 빼줘. 아니, 너무 세가지고 피가 안 빠져. 죽음을 맞이하라. 이러면 심연의 베인 클릭하고, 약해 주시고. 공포의 순결 집결로 빼주시고. 이거 쏘신데 이거 피해주라고. 심연의 베인 클릭해주고 이렇게 만능형 표시 있죠? 영혼 해방 약해주고 알아서 없어져. 오, 썼다. 심연의 베인 또 왔다. 중앙으로 이동하면은 장판 나오거든요. 장판이죠. 와주고, 와주고, 영혼 신경 같이 나오네. 아우! 잠깐만, 다 죽었나? 제압 준비해서 제압해 주시고. 타겟 바뀌면은, 타겟 바뀌었죠. 그럼 십자가 나오면 땡겨주고. 또 나, 클릭해서. 꺼주고. 제압해 주고. 공포의 숨결 피해 주시고. 프로젝트로 바뀌면 십자가니까 땡겨주고. 심연의 베인 나오면 제압 준비해 주시고. 클릭하셔야 돼요. 이것만 반복하시면 극악 베인 깰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크한테 불사를 줬네. 1인이면 불사 안 줘도 되는데 다른 걸 줄 거 그래요. 여러분, 1인 사용하실 때는 불사 없으면 돼요. 지금 앞에 템 세팅 어떻게 갔는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달리시고, 포격 진영 두 번째 거고 불사 주지 마세요. 1인을 친코패스 쓸 수 있으니까 시간 가속 두 개 주시거나 다른 거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한테 뭐 만화를 하나 주고 리나한테 시간 가속을 하나 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리나한테 역행 3개 이렇게 줬는데 이거를 지크한테 줘도 돼요. 이거는 이제 알아서 역행이랑 만화는 이 둘이 알아서 나눠서 끼고 시간 가속을 챙겨주면 이제 근데 세레나랑 둘이 있어가지고 힐이 막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공속이속 스킬을 못 썼었거든요. 그리고 코제트는 공속의 스킬 레벨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우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진행하시고 저한테 또 극악 탤런즈 맡겨주시면 제가 또 달려볼게요. 알았죠? 지금까지 붉은빛의 검 재우님 계정이었고요. 계정 돌려드릴게요. 맡겨주시고 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사실 걱정했는데 잘 깰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감사드려요. 그 원래 레이첼을 넣었는데 리나, 세레나 이렇게 넣은 게 너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광폭화 없으니까 피할 것만 잘 피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돌려드릴게요. 계정은 감사합니다.